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한국닛산이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세이프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도 닛산의 주행 안전 기술을 통해 일반 운전자와 다름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7일 한국 프레스 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열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세이프티 캠페인은 닛산의 기술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는 차를 운전하고 차의 동력을 공급하고 차가 사회에 통합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닛산의 기술적 방향성이다. 또한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세이프티 캠페인은 안전운전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닛산의 플래그십 최고급 스포츠 세단 맥시마와 7인승 대형 SUV 패스파인더, 프리미엄 SUV 무라노 등이 등장해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였다. 닛산 360 아케이드라 이름 붙인 운전 코스는 다양한 장애물과 돌발 상황들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닛산의 안전기술을 사용해 직접 대처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특히 모든 차량의 유리창을 가린 채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만 보며 후진으로 코스를 도는 이색 드라이빙 테스트도 펼쳐져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공중에서 자동차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영상을 표시해줘 후진 및 주차 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안전기술이다. 이 밖에도 인텔리전트 후측반 경고 시스템, 인텔리전트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인텔리전트 차간 거리 제어 기술 등 닛산의 안전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 닛산 허성중 대표는 샵8220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술은 소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닛산의 혁신적인 주행 안전 기술 샵8221 이라며 샵8220 앞으로도 닛산의 뛰어난 안전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commit@carmedia.co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camdio 코 KR 파티 디 스크린 위드스 윈도우